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여러분의 자산 훼손되지 않아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플레이션의 원리, 그리고 어떻게 나의 돈에 작동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NH투자증권의 신환종 센터장님이 쓰신 인플레이션 이야기 전국 서점과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본격적으로 초대 손님 모셔봐야죠. 어떤 분이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네, 미래세대 후에 가장 잘생긴 네. 네, 이승우 수석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장 매력적인 메모를 소유하셨다 이거죠. 자, 이승우 연구원께서는 주로 어떤 분야를 좀 맡고 계신 거죠? 전략 업무죠. 투자 전략. 투자 전략.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제목이 봄을 사라는 겁니다. 봄. 오늘 이제 결론인데 이게. 과연 이게 어떤 결론인지 하나하나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네, 네. 그 마지막 결론에 봄을 사라는 게 봄은 4, 5, 6월입니까? 아니면 4월이 봄입니까? 일단 전망 자체가 2분기 전략이어서 네. 그러니까 2분기 전체를 뭐 약간 늦여름도 포함된다고 해서 2분기 시장은 좀 사들어가는 전략 쪽으로 제시를 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요. 저희가 저희 하우스에서 지난 1분기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낙관 과잉 상태다. 오히려 그럴 때는 시장을 조금 반등할 때 일정 부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네. 반면에 1분기 시장을 휘두르게 만들었던 금리 관련 우려가 팽배할 때는 오히려 툭툭 받는 것이 낫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런데 2분기 전체로만 놓고 보면 시장, 글로벌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은 시장일 것 같은데 네. 2분기 시장은 1분기 시장 지난 1분기 시장이 오를 때 조금 줄이자라는 전략이었다면 2분기 시장은 추가로 약세를 보이면 그때는 사도 된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고요. 2분기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연초에 문제가 됐었던 조금 비싼 밸류에이션 이 부분이 이렇게 크게 해소가 안 되고요. 네. 1분기 시장을 조금 변동성 있게 만들었던 부분인 금리 관련 부분도 적응이 덜 됐다. 덜 휘둘렸다. 적응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2분기 시장까지도 약간의 변동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분기 시장이 약간 휘둘린다 하더라도 큰 추세는 변함이 없어서 2분기까지만 고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 2분기까지만 고생하면 됩니까?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위원님인데 이제 전략이신데 네. 국내 전략이세요? 아니면 글로벌 전략입니다. 글로벌 전략이세요. 네. 그럼 네. 지금 2분기에 사라고 한 것은 글로벌 주식을 말씀하시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글로벌 주식은 어느 나라예요? 글쎄요. 지금 각각의 국가들이 완전히 개별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 같이 이제 묶여서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 범주 내에 다 그 범주에 있다. 그래서 2분기 시장은 조금 빠지면 사들어가는 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빠지면 사라 이거죠? 네. 지금 가격은 사기 좋은 가격은 아닌 것 같고. 맞습니까?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 시장을 조금 휘둘리게 만들었던 밸류에이션 과잉 부분이 조금 네. 많이 해소는 안 됐어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 많이 해소가 안 됐다는 네. 건 결국 주가도 많이 안 빠졌고 네, 뭐 생각보다 그렇죠. 그만큼 실적도 안 나왔다.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요. 네. 뭐 연초 이후 1월 1분기 증시 상승률이 다우지수는 9%고 S&P 500은 7%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뭐 한 보합선 정도에서 플러스 2% 정도니까 글쎄요 뭐 투자분들 별로 약간 체감 온도가 다를 수가 있죠. 다우나 S&P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수익률이 나은 편이고 기술주나 아니면 연초에 조금 높은 레벨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네. 1분기 시장이 조금 힘들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아무래도 조금 기술주 쪽에 친화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1분기 시장이 이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도 2분기 시장이 변동성은 조금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정책 엑시트가 완전히 끝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금리 상승 부분이 2분기 때 조금 안정을 시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안정을 시도할 것이다. 네. 반전의 계기는 네. 뭘까요? 그 지난달까지 시장에서 얘기 많이 했던 게 연준이 뭘 해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요즘에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줄 거다, YCC를 내줄 거다라는 정책들은 완전히 쑥 들어가서 네. 지금은 시장 내부에서 그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 될 거고 그러면 시장에 금리가 안정될 만한 계기가 있느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만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의 1.7%가 지금의 경제 펀더멘탈을 완전히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냐 아닌 것 같고요. 돌아보니 지금의 금리 레벨이 충분히 낮은 레벨이고 경기 부양적인 레벨이라고 분명히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금리에 대한 적응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금리 안정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화면을 하나 띄워줘 보시면요. 네. 금리가 조금 안정될 계기가 뭐가 있느냐를 좀 따져보려면 금리가 오른 배경이 뭐냐를 따져야 되는데 보시는 화면이 금리가 오르게 했던 요인들로 거론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다 맞는 사람들인데 이 가운데서 딱 하나만 금리가 오른 배경이 뭐냐를 꼽아본다면 어느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요? 네. 금리가 오른 배경? 금리를 오르게 한 요인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금리가 오르게 지금 시점에서요? 네. 일반적으로. 뭐 지금 시점에서 1분기 때 올랐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실시간 댓글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아 퀴즈까지 나갑니까 오늘? 네. 경기 회복세 진행 경기 회복세 저는 인플레 기대십니다. 네. 인플레 기대십니다. 또 뭐 전부 없나요? 다 정답이다 이러실 것 같은데 이게 다 정답인데요. 네. 딱 하나만 꼽자면 저는 네. 그냥 백신인 것 같아요. 백신. 백신? 네. 백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뭐 제로 금리와 같은 오른쪽 하단에 네. 영어로 써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든 아니면 경기 부양책과 네. 같은 재정 정책이든 네. 경기 회복세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도 다 리오프닝 할 수 없고요. 백신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신 쪽에서 이번 2분기에 금리가 안정될 만한 계기를 조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물론 네. 제가 딴지 걸자는 건 아니지만 결국 백신이 된다는 게 경기 회복세로 이어져서 네. 그게 금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백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네. 백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차트를 한번 더 2번 차트를 한번 띄워줘 보시면 네. 보시는 차트가 미국채 10년물 금리하고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률이에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미국채 금리가 1%대에 올라섰고 네. 백신 접종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금리 상승에서 가팔라졌던 거죠. 그러면 이 차트는 어떻게 보면 그럼 앞으로 더 금리 더 오르겠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백신은 더 많이 맞을 테니까. 네, 그렇죠. 집단 면역이 네. 생기면 이 네. 차트는 더 가파르게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라고 볼 수 있는 최소 수준이 50% 내지는 네. 인구 대비 50% 내지는 60%니까 네. 그 수준까지 금리 오르겠네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실제로 추가 금리 미국의 금리가 최근 1.7% 수준에서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조정 보일 기미를 크게 안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런 차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네. 다만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서 시장에 쫙이 오겠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실 것 보여주십시오. 네. 오른쪽 이제 보시는 차트는 이스라엘 10년물 금리하고 이스라엘 국민의 백신 누적 접종률이거든요.
전 세계 국가 가운데서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네. 전 국민의 한 번 맞은 사람은 50%도 넘고, 아, 두 번, 한 번 맞은 사람은 60%도 넘고, 두 번 다 접종을 맞은 사람은 50%가 넘어요. 그러면 이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백신 접종이 50%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스라엘 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지를 않아요. 아. 네. 아, 그러면 집단 면역이 발생했다라고 네. 보고, 아, 이건 이제 아예 경기가 좋아지는 거다. 금리가 그렇죠. 오르는 것을 정당화하는 선반영했었던 거죠. 선반영했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지금 집단 접종률은 한 30% 수준까지 올라왔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 2분기가 되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영국이든 전체 그 나라 국민들의 한 50% 이상이 접종을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느 정도 정점 찍으면 네. 더 이상 금리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 이스라엘 차트에서 2%?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 수준을 안 넘기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말까지 한 2% 정도까지 국제 금리는 네. 오를 거라는 얘기가 네. 나오니까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시장이 감내할 네. 수 있다라고들 많이 그렇죠. 보시니까.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미국의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이었으니까 네. 그 수준까지만 넘어가지 않으면 시장에는 쉬악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 1분기 시장을 휘둘리게 만들었던 요인이 금리라면 네. 금리가 적응 우리가 금리 1.7% 레벨에 적응하거나 그게 아니면 접종이 빨리 끝나서 백신 50% 집단 면역 수준 넘어가게 되면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을 이스라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레벨에 시장이 네. 적응하는 것 네. 이외에 더 확실하게 금리에 이제 금리에 더 안정이 될 만한 계기는 그 부분 집단 면역이다. 네, 집단 면역이고 그대로 넘어 지금에 그러니까 지금의 가파른 금리 상승이 집단 면역돼서 경제 리턴 투 노멀하고 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선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집단 면역 수준에 달성하게 되면 금리가 안정될 계기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시장까지도 변동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백신의 관점, 접종률의 관점에서는 이제는 빠지면 더 사들어가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입니다. 대략 미국이 5월이면 이제 전 국민 네. 한 번 이상은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략 그 정도 시점에서가 금리 최고점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 네, 일단은 연중에는 그럴 것 같고요. 어차피 아, 경제는 5월달에 뭐 미국에서는 네. 뭐 맞춘다고 하니까. 5월 하여튼 2분기 이내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 네. 물론 이제 경제는 조금 더 회복이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리는 그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시간을 두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당연히 적응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이제 네. 백신을 맞아서 네. 집단 면역이 돼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우리가 내성이 생기고 금리도 더 많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는 정책금리를 또 올린다는 그런 변수가 생기잖아요. 기준금리를 올리게 네. 되면 그것도 시장이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산넘어 산이에요. 네. 지난 1분기 시장의 최종적인 우려가 그거였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 나타나고 그다음에 결국엔 통화정책 엑시트하고 지금의 많은 분을 풀었던 걸 회수하는 게 증시에 타격이 될 거라는 우려가 가장 근본적인 우려였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지난 3월 FOMC 통해서 우리 금리 안 올릴 거야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시장은 그걸 못 믿어 하는 거고 정책 담당자하고 뭐 그 정책을 한 발 앞서서 예상하려고 하는 게 시장의 속성이니까 네.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눈치 보기 싸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이 과도한 인플레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냐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클리컬한 부분이 있고 시큘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오일 쇼크 이후에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게 했던 요인들은 오일 쇼크가 끝나서 나타난 효과 이외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인구 증가율이 낮아져서 나타난 효과가 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장이 과하냐, 지금처럼 제로 금리 아니면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서 부의 효과를 일으킨 것 이외에 확실한 더 정부가 경기 부양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특히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보다시피 요즘에 최근에 미국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일시적으로 고용시장에서 떠나셨던 분들이 네. 다시 복귀하고 있는 거고요. 영구적 실업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고용시장에서의 회복은 더딜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던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경기도 안 좋지만 고용도 불안하고 안 좋지만 워크 프롬 홈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재택근무하느라. 아, 네네. 근데 재택근무를 하는데 뭐 화상회의 등등을 통해서 조금 비싼 도심 지역이 아닌 멀리 가서 근무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도심 지역의 렌트비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CPI 물가 지표 가운데서 주거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도심 지역의 주거 비용이 크게 하락하고 영구적으로 실업돼 있는 분들이 많고 고용 시장으로 복귀할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고 한다라고 네. 한 상태에서 구조적 인플레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책을 회수할 그런 여지도 없는 것이고 정책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2분기 증시의 변동성이 나타나면 그때는 조금씩 사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살 때는 떨어지는 거 사면 됩니까? 아니면 뭐 이때 사기 좋은 업종들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데요. 이번에 그 지난 일단은 뭐 양분해서 얘기를 하면 네. 지난 1분기에는 밸류 업종들이 좋았어요. 1분기에? 예. 그러니까 네. 뭐 밸류 업종의 수익률이 한 10% 정도였고 크로스 업종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 그 격차가 그 수익률 격차가 지난 2001년 이후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분기별로만 놓고 보면 밸류 업종이 지난 1분기에 수익률을 거둔 게 20년 만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밸류 업종에 주로 포함되는 친구들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산업재라든지 금리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은행 업종 같은 경우, 보험 업종 같은 경우 보험. 그런 쪽이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고 네. 이미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네. 밸류 업종도 이제 더 이상 싸지 않은 업종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계기는 백신이 집단 면역 수준을 달성하게 되면 금리도 안정 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금리가 안정을 찾게 됐을 때 다시 갈 수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밸류보다는 그로스 업종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지난 1분기 때 저희는 하우스에서 제시를 하기를 팬데믹으로 인해서 언택 관련주들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졌다. 플랫폼 기업도 있고 화상회의도 있고 원격 의료도 있고 뭐 전자상거래 등등등등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서 앞서 정희성 선임도 조금 핵심팡 쪽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좀 장가지질 시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밸류 업종보다는 크로스 업종이 상대적으로 2분기 때는 조금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공수교대가 조금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수교대요? 저 성장주 사서 계속 공격만 하고 있는데 조금 다시 수비하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성장주가 좋다는 거죠? 네, 성장주들이 네.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네. 쪽은. 2분기 쪽은. 왜냐하면 그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됩니까? 네. 금리 부분, 백신 부분이 모멘텀을 제공할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성장주가 좋은 거는 작년에 좋을 때처럼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팬데믹이 종료될 것 같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 것 같아서 네.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견인력은 이전만 못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좀 감안해서 작년에 막 그 성장주들 좋았을 때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줌 같은 경우는 야 이제 사람들 다 못 만난다더라 뭐 그러니까 다 떨어져서 집에서 원격으로 뭐 회의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줌 막 미친 듯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는 이제 지금은 더 통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회사 컴플라이언스 규정 때문에 네. 개별 종목에 대한 언급은 조금 뭐 그렇습니다. 자제를 해야 됩니다만 원격 회의 관련주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주들이 팬데믹의 제일 승자 가운데 하나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덜 쓰게 되죠. 물론 이제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도 계속 할 거고 화상회의 네. 한번 익숙해지면 계속 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주식의 모멘텀 측면에서는 이전의 견인력만큼은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지금 괜찮을 거라고 보는 성장주는 어느 업종입니까? 일단 장가지는 많이
좁혀서 네. 좀 좁혀야 될 것 같고 성장주 가운데서는 플랫폼 기업은 견인력이 조금 떨어질 것 같고 플랫폼은 견인력 예, 떨어지고요. 전기차 모멘텀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전기차. 그러니까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의 견인력이 떨어지면 그 대상이 그 차후에 후발주가 또 그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를 찾을 건데 전기차 부분 쪽이 그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제일 현재로서는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뭐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 무역 전쟁이 아니고 네. 미중 간 패권 전쟁이 한창이고 네. 뭐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뭐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무역 그리고 관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 전쟁에 맞춰져 있잖아요. 패권 전쟁 말 그대로 패권 전쟁이고 그러면 그 기술 전쟁의 중심에는 반도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반도체 네. 쪽도 마찬가지로 좋을 가능성이 반도체. 크다. 반도체. 네. 신재생 쪽 어떻습니까? 신재생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어차피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제시했던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파리 기후 협약이 있고 나서 한 번도 인류가 달성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해 유일하게 달성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뭐 코로나 각국 정부나 예. 예. 지구인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가 열심히 예. 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감축 목표치를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달성이 어려운 목표처럼 보였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이지만 아 이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친환경 쪽이라는 게 어차피 싸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계속 쓰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것 같고 네. 마찬가지로 기술주는 아닙니다만 그쪽도 매기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 친구들이 네. 이번 2분기에는 괜찮아 보인다는 네, 거죠. 가령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개별 종목들은 네. 좀 뭐 그러시니까 대중 업종들이 이제 대충 이런 업종들이 네. 아마도 좋아 보일 거라고 이제 해주신 거고. 그러면 그 친구들을 이제 잘 눈여겨 보다가 그 중에서도 뭐 전기차라고 막 다. 다 갈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뭐 새롭게 전기차에 들어온 친구라든지 아니면 전기차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에 어떤 전기차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네. 이렇게 조금 얘기해 주시는 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지금 이제 약간 그 전기차 분야 자체가 워낙에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은데 일부 호불호들은 있어요. 아예 매출액이 안 나오는 회사가 있기도 하고. 전기차는 많이 팔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과한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좀 옥석 가리기는 좀 최소한의 옥석 가리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조금 지극히 보편적인 말씀만 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좀 혹시 네. 저 5G 쪽은 장비 네. 뭐 이런 거는 별로 그쪽도 그러니까 그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지난 10년간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적게 했어요. 근데 적게 했는데 그것도 거의 전 부분에 걸쳐서 적게 했었고 이번에 발표된 인프라 투자 계획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다 상쇄하고 앞으로도 일정 부분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표된 거거든요. 네. 5G도 그 인프라 투자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인프라 마찬가지로 좋게 볼 수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살 만한 기업들도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앞서서 금리가 오른다, 경기가 정상화된다, 네. 인플레이션 환경이다. 인플레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리플레이션 환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금리가 오른다, 그럼 가격도 올려야 되거든요. 기업들이. 그렇죠. 가격을 올릴 때 소비자들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시장의 저항이 있을 수가 있죠.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저항이 없을 수 있는 기업들이 뭘까?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없다. 기업. 네?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기업. 아 브랜드 충성도가 네. 강한 브랜드 기업이 올려도 네. 살 수밖에 없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맞춰볼까요? 네. 샤넬, 에르메스 뭐 이런 명품 네. 기업들. 가격 올리면 더 사잖아요. 그렇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주요 건물들의 네. 1층에마다 있는 커피숍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커피. 세계 넘버원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신발 관련해서 넘버원 별 뭐 네. 그런 회사들 네. 이 정도 언급 기업들. 괜찮습니까? 아니 그럼 뭐 아니 우리는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 연구원께서는 네.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다고 하시니까 네. 아, 그런 그러니까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기업들을 잘 살펴보면 걔네들은 아,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별로 가격 저항 없이 꾸준히 네. 영업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가를 시킬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도 네. 소비자들이 큰 저항 없이 안 살 수 없다. 예, 사 마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것도 좋게 보신다는 거죠. 네. 혹시 바이오 쪽은 어떨까요? 바이오 쪽이요. 깊은 한숨이 아니, 뭐 나왔습니다.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다라고 하면 뭐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바이오 쪽은 조금 네. 보수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것으로. 여튼 오늘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아, 백신 뭐 백신이 결국 이런저런 데 많이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백신이 결국은 아, 이 금리 상승의 가장 큰 변수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고 그리고 아, 백신 보급이 어느 정도 완숙 단계에 이르는 시점이 아마 최고 금리의 가장 큰 높이를 차지하고 그 다음엔 약간 떨어지거나 그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네. 좀 높은 것 같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네.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이 지금 요런 것들이 아마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특히나 1분기의 변동성이 지금 2분기도 좀 남아는 있겠지만 거기서 조금 가격 조정이 오는 친구들을 잘 선택한다면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략을 저희에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좀 아, 자 개별 기업은 잘 안 하시죠 우리 박세암 앵커께서. 아 저요? 아니요 여쭤보셔도 돼요. 아니 뭐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개별 기업 네. 혹시 접근하신다면 이런 전략 한번 이 4, 5, 6월 이 2분기 한번 잘. 2분기 주식 사라. 봄을 사라. 네. 네, 그런 사라. 전략 한번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어떤 기업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또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 이런 전략을 또 잘 짜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매 타이밍. 네, 하여튼 매매 타이밍. 이런 전략들을 또 네. 짜는 데 도움을 주신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이승우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